교육한 스타일은 미들라인에서 무게감을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커트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면 라인을 자르시기 전에 무게감을 빼고 싶은 부위가 있으실 거예요. 좀 덥수룩한 느낌을 최대한 가볍게 연출하고 싶은 느낌. 그럴 때 쓰는 테크닉인데요. 먼저 라인을 뒷라인의 그라성으로 잘랐다고 가정하시고요. 이 미들라인에서 이 무게감을 저는 되게 확 줄일 거거든요. 그 느낌으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각도를 좀 많이 엘베이스한 느낌으로 좀 많이 주세요. 각도를 좀 많이 올리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라인부터는 약간의 디렉션을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. 조금 더 디렉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속라인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주는 편이에요. 그런 이유는 이 머리가 내려왔을 때 무거운 느낌보다는 속라인의 머리카락은 무게감이 많은 머리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. 오버라인에서 머리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미들라인에서는 숱을 좀 많이 치는 스타일인데요. 이 라인에서 이렇게 테크닉으로 90도보다 조금 올려서 약간 디렉션한 느낌으로 커트를 치시게 되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속에 무게감을 없앨 수 있으세요.